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무수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다시 함께하게 됐는데요. 예, 네, 그 이번 시간에 다룰 소설은 저희가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3년 제4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박솔매 작가님의 우리는 매일 오후에라는 소설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욕막골님부터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앞에 거를 보고 이걸 보니까 연관이 안 되는데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단편은 이제 뭐 날짜를 바꿔서 읽으면 모르겠지만 연속해서 읽으면은 아무래도 앞에 게 조금 여운이 남아서 앞에 게좀 강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근데 이번 거는 사실 그 조금 괜찮긴 했어요. 그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덜 불편했는데 그렇다고 참고로 하더라도 뭐. 저희가 앞에 게그 종영준 작가님의 당신의 피라는 작품을 저희가 앞에 봤었거든요. 그걸 이제 한 주에 동시에 하다 보니까 당신의 피와 비교해서 이 박솔매 작가님의 우리는 매일 오후에가 어땠는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또 계속 네, 말씀해 그 주시죠. 한 책에 또 있다 보니까 그냥 뒤에 이책 바로 넘기면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단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권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내용이 이어지진 않는데 이것도 좀 나름 좀 섬뜩한 점들이 있었다. 묘사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묘사가 직사적이고 의성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좀 성인체에 닿았다. 뭐 그래서 이제 무서운 그런 느낌으로 약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입니다. 그 파우스트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뭐 다른 이제 박솔매의 미래 산책 연습 최근에 나온 거나 뭐 우리 사람들 도시의 시간 살아가는 개를 봤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소설은 그런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몽환적이고 실험적이고 이제 약간 황정은이나 이제 다른 작가들이 많이 이제 실험적으로 썼던 박민규 작가도 그렇고 그런 어떤 약간 변신 모티브를 이제 그때 한창 많이 이제 트렌드처럼 이제 문학계에서 쓸 때가 있었는데요. 약간 그런 어떤 변신을 쓴 작품인데 굉장히 귀엽게 또 미니멀리즘하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귀엽게 쓰지 않았나. 근데 다른 작품들도 사실은 물론 이제 뭐 다양한 뭐 광주 무슨 혁명이나 무슨 그 삶의 어떤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무거운 것에 대한 반항이나 혹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보다는 굉장히 그냥 정치적이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확실하고 항상 이제 뭔가 쫓겨 있고 뭔가 이제 알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선에, 잘 표현을 하고 있다. 다른 소설들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약간 좀 들었습니다. 아, 좋네요. 저는 이 소설을 느낌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도 비교를 해서 얘기해 볼게요. 정영준의 당신의 피라는 작품은 정통 소설. 소설라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건축을 했다면, 그 박솔매 작가님의 우리는 매일 오후에라는 작품은 약간 좀 특이한 느낌, 변형을 준 느낌이었어요. 세대로 따지면, 앞에 정영준 작가님의 작품은 거의 좀 나이 지긋하신 뭐 40대, 50대의 평론가님들이나 혹은 문학의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느낌상. 박솔매 작가님의 이 작품은 20대?
좀 한창 이제 문학을 좋아하는, 좀 이게 독특한 문장, 솔직히 젊을수록 독특하고 특이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소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뭐, 이거는 저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솔매 작가님의 작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근데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이 좀, 난해하고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뒤에 작품 해설도 봐도 어떤 실제로 문학 평론가님도 이 소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파악이 어렵다? 누군가에게 안 와닿는 소설? 그런 거 같아요. 누군가는 너무 좋고,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인 거죠. 한번, 첫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남자는 먼저 잠이 들었고, 그러고 보면 남자는 늘 먼저 잠이 들고, 나는 눈을 깜빡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어제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생각하기도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기도 한다. 남자는 오늘 몸이 작아졌는데, 어째서 작아진 걸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지만, 이유를 생각하기도 전에 작아진 남자는 작아진 채로 내 앞에 있었다. 남자는 작아졌고, 작아진 남자는 어느 정도냐 하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절반 크기야. 강아지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머릿속에 강아지를 떠올려봐. 그때 떠오르는 강아지의 절반 크기로 남자는 작아졌고, 그러니까 남자는 내두손 안에 들어온다. 이제는 내 어깨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강아지처럼은 아니고 새나 다람쥐처럼 몸이 작아지기 전에도 남자는 커다랗지도 힘이 세지도 않아서 내가 장난을 칠 생각으로 어깨를 잡고 흔들면 앞뒤로 흔들거렸다. 혹은 흔들거리는 척 해주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이분만의 독특한 문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 김사과 작가님 이 아실 것 같은데 김사과 작가님의 순한 맛 김사과 작가님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일필 휘지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문장들을 그냥 다 뱉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그 살인이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죠. 근데 거의 말하듯이 써요 문장을 김사과 작가님도. 근데 그 김사과 작가님의 순한 맛을 박솔매 작가님이 쓰고 계신 거 아닌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소설 전반이요. 자기 혼자 혼잣말을 그냥 중얼중얼,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웅얼, 웅얼, 웅얼 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독백이에요. 철저한 독백이고, 그냥 혼자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열하는, 그래서 아까 몽환적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게 약간 이 문장을 읽다 보면 막 생각이 몽롱해져요.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짧게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길게 늘렸은 느낌도 들어요. 남자는 오늘 몸이 작아졌는데 어째서 작아진 걸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지만 이유를 생각하기도 전에 작아진 남자는 작아진 채로 내 앞에 있었다. 남자는 작아졌고 작아진 남자는 어느 정도냐 하면 작아졌다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이런 문체. 일부러 노리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일부러 이렇게 쓴 거죠.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썼을까? 자, 욕막걸리. 자, 전 궁금, 이게 이분의 문체와 첫 번째 문단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이런 거 한번 좀 나눠주시죠. 처음 쓸때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소재에 관한. 그러면 결말 이렇게 대충 뭐 시놉시스 같은 거를 쓸 텐데, 뭐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설정을 하기 위해서 딱 그런 틀 같은 걸 해놓고 이제 살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뭐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런 표현들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좀 배운 그런 약간 다른 글을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쓸 것이고 이런 그 뭔가 식상하다고 말하면 좀 그럴까요? 어쨌든 뭐 랩 같은 걸할 때도 그 이응자라든가 뭐 그런
뭐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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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작다 이런 걸 해서 이제 뭐 라임 같은 걸 맞추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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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가 자가 강아지 자가 강아지 뭐 이런 것들도 약간 리듬 타는 그런 느낌도 줄 수도 있고요. 강아지가 작잖아요. 작은 건 강아지고 새나 다람쥐도 작고 그래서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게 아닌가. 느낌을 주는 이유는 그 이제 발문 같은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처음 이제 두 가지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반전의 효과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 덧붙이자면 그 정영준 작가님의 소설은 머리로 쓰는 소설 같고 이 모든 플롯을 다 계산해서 상징 같은 거 다 계산해서 머리로 쓴 것 같고 이 박솔매 작가님의 작품은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김사가 작가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분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게 그 감성을 막 이렇게 막 뿜어낸 것 같은 느낌으로 쓴 소설 같다 이런 뉘앙스를 좀 전 많이 받긴 했었어요. 혹시 파우스트님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문체나 첫 번째 문단 관련해서. 뭐 저는 뭐 인터넷이 안 되나? 아니 되고 있어요. 네. 예. 아 되고 있나요? 네네. 조금 이제 약간 좀 능청스러운 문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김혜란 작가도 이제 달려라 아비에서 조금 그런 문체를 즐겨 쓰긴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소설이라는 형식을 그 좀 틀을 깨버리려면 이게 이제 사실이 이든 아니든 뭔가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것이 리듬 반복으로 당신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진 건 요만큼이다 하고 굉장히 능청스럽게 그냥 마치 그냥 남자가 원래부터 작았고 마치 강아지의 반만큼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죠. 심지어 여기에는 어떤 현실적인 설정도 없어요. 남자가 그렇게 작아졌으면 원래 이 남자는 무슨 직업이고 어떻게 돈을 벌고 그리고 이 사람은 케이크를 먹을 때 그러면 10분의 1 잘라서 먹나? 그러면은 여자가 부양을 해야 되나? 여자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그냥 없고 그냥 능청스럽게 마치 이게 어떤 이게 이거를 상징처럼 아 그냥 남자에 대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버지라는 이데올로기 혹은 그냥 내 옆에 있는 뭐 그 어떤 남자라는 어떤 추억 혹은 과거의 어떤 남자 혹은 미래의 남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그냥 읽힐 수 있을 정도로 능청스러운 건데요. 이 방식이 이제 좋은 어떤 현대의 어떤 그런 불가해한 어떤 면을 닮아있어서 사실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는 자기 나름이라 사실 이거를 그냥 평론가들이 평론하기에는 아주 좋죠. 아주 흥미로운 물고기죠. 네. 그렇게, 네,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남자가 작아진 것에 대해서 이유가 끝까지 안 나오죠. 왜 작아졌는지는 독자는 처음부터 의문을 품지만 끝까지 안 나와요. 구체적인 이유는 이게 하나의 맥거핀처럼 작용해서 그럼 왜 작은 이유가 안 나오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가들이 얼마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 가부장제가 축소됐다는 뭐 하여튼 뭐 남자 뭐 페미니즘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무수하게 뽑아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모호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노린 거죠. 노렸다고 보고 혹시 용맛골님은 남자가 작아진 게 왜 그렇, 뭐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남자가 작아진 거. 집요하게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맥커핀처럼 떡밥을 뿌리고 위도를 회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기법이고 종류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처음에 서두에 제시를 했으니까 독자들이 그런 거를 의식할 것이다라는 거를 의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는.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받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오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였다. 아주 쓸모없는 이야기, 남자는 배를 잡고 웃었다 하면서 좀 넘어가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아진 사람은 뭔가 예언을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물어요, 화자가. 실은 259쪽으로 넘어가면 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남자와 나는 매일 오후에 나란히 누워 오늘은 무슨 일이 생겼어? 세상에는 뭐가 있어? 누가 죽었어? 뭐가 맛있어? 이건 왜 이래? 나는 묻고 남자는 대답을 한다. 대체로는 내가 묻고 나 가끔 남자가 물을 때도 있고 사실 누가 묻는 거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어제에 대해 어제와 서로에 대해. 어제는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홍수가 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보다 훨씬 전에는 미국에서 빌딩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의 원인은 부실 공사가 아니었다. 또 넘어가시면 자 작년에는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 그 일은 작년 일이고 그러므로 과거 시제를 쓰긴 쓰는데 과거 시제를 쓰고 나면 무언가 휙 하고 목을 감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목이 막혀 킥킥거리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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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시제를 고치며 말한다. 큰 지진이 있었던 나라인 일본은 한국과 아주 가까운 나라이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서울에는 아주 많은 일본 음식점이 있고 그들 다수는 최근에 생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남자가 여태 오후에 알려준 이야기들이다. 대부분은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었는데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어제의 일, 엊그제의 일, 최근이라면 오늘 아침의 일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에 관해서는 글쎄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고 궁금해지지 않는다. 남자는 작아졌고 이제 우리는 예전과 같이 질문을 하자. 우리에게 예언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엊그제는 나와 남자가 외출을 했는데 나는 늘 길을 헤매고 남자는 늘 길을 잘 찾는다. 나와 남자는 길에서 각자의 일관성을 찾고 있었다. 남자는 매일 새로운 길로 나의 손을 잡고 반걸음쯤 앞장서서 걸어왔다. 나는 많은 날들과 시간들을 겪어왔다. 그래서 알게 된 것들이 있다. 그것은 늘 헤매더라도 같은 길을 걷고 또 걸으면 그 길은 헌 길이 되고 새 길이 되기는 힘들고 이 골목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나면 되게 큰 길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건데요. 예언이 나오고 어제에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 이 여자, 화자가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여자와 남자, 여자죠, 여자. 여자와 남자인데, 이두 사람이 있는 곳이 어떤 가상의 환상적인 공간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끊임없이 걷고 있고, 이두 사람은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고, 그게 무한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뭐, 여기 해설하신 평론가님은 영원 회귀란 말도 하시더라고요. 영원히 반복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두 사람인데, 어제, 뭐 혹은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은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홍수가 났고 일본에서는 큰 지진, 후쿠시마 그 원자 그 폭파된 그래서 방사능 누출된 그 사건, 그리고 미국에서는 9.11 테러, 구체적인 사건이 나와요. 현실의 사건들이. 그게 다 어제 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인 거죠. 그럼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구체적인 그 과거의 사건들이 제가 봤을 땐이 소설을 쓴 목적이 그거 같아요. 이 박솔매 작가님은 미국의 9.11 사건, 9.11 테러, 그리고 일본의 방사능 누출 사건, 그리고 동남아시아 필리핀의 홍수난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얘기를 하려니까 이걸 어떻게 독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심각성을. 방사능 지금도 이제 다 피폭당하고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좀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 소설을 쓴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냐? 보면 저는 효과적이었다고 봐요. 이 사건을 갖고 이런 식으로까지 서술할 수 있구나. 어떤 가능성을 본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절묘하게 잘 썼고요. 이거 읽다 보면 현재의 우리들의 무기력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여자 화자와 남자가 할수 있는 일은 되게 사소한 것밖에 없어요.
서로 질문하거나 끊임없이 골목을 돌아다니거나 이게 다예요. 이런 막막함, 막연함,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과거의 사건, 과거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죠. 근데 큰 사건이 있었는데 남자는 한없이 쪼그라들었죠. 작아졌죠. 이 큰 사건에 대비돼서 남자는 작아졌어요. 우리의 무기력증, 지금 세대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 사건이 등장한 이유가. 용막골님은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이 사건들은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 소설의 의도는 뭘까? 예언이란 뭘까? 혹시 이런 거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봤는데, 이거를 큰 사건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누가 모르냐. 이 시간에, 이 시기에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것이다 라는 건데, 굳이 이렇게 뭐 이게 역사소설도 아니고 그 사회상을 여기서 뭐 어떻게 뭐 사회학을 그런 투영하는 그런 소설도 아닌데 굳이 이런 내용을 했던 거는, 뭐 앞에도 조금씩 나왔겠지만, 이 일은 이 일이고 나는 나다. 그냥 이런 큰 일이지만 다른 나라 일이고 내 인생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약간 환기식으로 쓴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약간 장치였던 것 같아요. 뭐 나름 해석은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좀 다른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 제 단어를 찾아봤는데 여자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여자가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암시하는 그런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있는데, 성별적으로 여자는 그냥 단어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가보면 이제 그런 여자만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여자다라고 확실히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진짜 여잔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남자끼리 뭐 키워일 수도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그냥 장르가 바뀌어서, 뭐 장르 바뀐 건 아니죠. 원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남자는 한 명인데 여기서 딱 지칭한 건요. 세 명은 아니겠죠? 뭐 남자 1, 남자 2 뭐 이렇게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여러모로 좀 알쏭달쏭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진짜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좀 헷갈리게 쓴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왜 지진 얘기를 하고 있지? 뜬금없이. 근데 그게요, 의도적으로 지진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강조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건 강조하는 거니까요. 9.11 사건도 여러 번 나오고, 도대체 그걸 왜 집요하게 얘기하지? 현재와 어떤 관련이지? 과거의 그 사건들이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나? 하여튼 의문이 계속 생기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끝까지 읽어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 연관성, 그러니까 정영준 작가님의 당신의 피는 모든 상징들이 분명하게 보여요. 독자들이 읽으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상징성이 너무 현실과 이게 잘 연결돼서. 그런데 박솔매 작가님 이 소설은 모든 상징들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좀 헷갈리, 아리까리하고 흐릿하다 그럴까?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제 서사의 흐름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9.11 사건 또 일어났는데 우린 어떡하지? 아, 몰라. 그랬다가 그래도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우리 관계는 어떻지? 남자랑 나는 어떤 관계지? 아, 몰라. 했다가 다시 이제 조금 이제 거대 담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방법을 좀 현명하게 잘 쓴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뭐 옛날 서사나 이제 옛날의 어떤 윤리관이 그런
그걸 너무 강요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옛날에 이제 뭐 홍수가 나거나 어떤 히로시마 원폭이나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의 그런 어떤 전쟁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통의 연대로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제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가난이나 기아나 어떤 테러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살펴야 되고 그들을 안쓰러워해야 되고 그들을 지켜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정한명령 같은 건데요. 이거를 사실 이제 뭐 반민국가 완전히 뒤틀었죠. 뭐 그전에도 뭐 이방인으로 뒤틀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더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약간 반헤게모니적으로 나가는데 이 화자는 심지어 이거를 그 시간선을 살짝살짝 건드리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 근데 나는 이렇게 불확실한 게 너무 좀 너무 싫은데 이거를 긍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옆에도 터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잠재성을 긍정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 현재를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너랑 나랑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내가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 내 감정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감정선을 모든 세계로 투영해서 바라보는 거라서 이거를 정확히 뭔가 찝어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진짜 고통의 연대, 이거를 전쟁을 우린 막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은 개인의 차원의 어떤 감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소설의 느낌이 강했고요. 심지어 그것도 알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상징을 이렇게 조금 뒤틀어 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남자는 왜 자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건에 있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척 하는데 계속 환기시키고, 그리고 갑자기 그 무슨 자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런 상징, 그런 비유도 없이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냥 나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작품들이 또 두세 번볼 때는 또 이렇게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읽히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징 질서, 이건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무리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그게 하나의 틀로 굳어버리면, 마치 중세에는 그 서양의 중세에는 종교가 하나였잖아요, 기독교. 그게 절대적인 거죠. 세상에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죠. 그게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너무 절대화돼 버릴 경우에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될수 있는지, 그게 아니면 그 하나가 아니면 다른 건다 틀린 게돼 버리니까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맥락대로라면 이 소설이 그런 상징 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니까 그게 아닐지도 몰라. 남자가 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의미조차도 잘알 수가 없고 우리의 기존 상징으로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런 맥락에서 좋게 보여지네요. 잘 썼다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 보면요. 갑자기 옥색 지붕의 집이 골목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도 솔직히 어떤 상징이 있겠죠. 옥색 지붕 집이. 근데 이 소설의 재밌는 점은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옥색 지붕의 집은 그런 국회의사당. 실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면은 그 동그란 그 타원형이 옥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건 지나친 좀 억측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상징하나? 전 이런 상상도 했다니까요. 이게 이 소설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런 거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왜 설명 안 해주니까. 해서, 그냥 옥색 지붕의 집 그걸 끝나버려요, 그냥. 뭔지 몰라. 상징이 뭔가 나타내는 것 같은데? 혹은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옥색 지붕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병원이 또 갑자기 나와요. 병원이야. 응, 저 병원 지하에서는 밥을 팔지. 병원이라고
응, 병원 병원이고 지하에서는 밥을 팔아. 일부러 병원을 반복하면서 말하고?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상징이지? 우리의 생각이 습관이 특히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뭔가 상징성을 찾아내요. 아니, 실제로 그 작법이 그렇잖아요. 문학은 은유고 정의 자체가 그런데 은유인데 아니 아까 그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정영중 작가님의 당신의 피도 그 혈연을 실제 피로 이게 드러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아이고 병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병원 도대체 뭔 의미지? 이러고 찾고 있어요 우리가. 저희는 아무래도 박솔매 작가님한테 놀아나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야 이거 일부러 노렸나? 그런 지식인층 있잖아요. 소설을 이렇게 분석하려고 드는 사람들을 일부러 비꼬고 있나? 야, 이 사람 일부러 놀려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솔직히.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다 맞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말이든 다 맞아요 이 소설은. 근데 이게요 좀 이게 저는 이게 궁극적인 좀 지점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실패했다고 봐요. 왜냐면요 그 소설이란 구체 그러니까 그 추상과 구체를 얘기해 볼게요. 추상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구체의 발판 위에 서야 돼요. 추상을 추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소설이 그런데요. 추상을 추상으로 얘기하면 추상밖에 안 남아요. 근데 추상은 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소설은 성공한 거기도 하죠. 왜냐면 9.11 얘기를 하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 그 사건 얘기를 하니까요. 이 소설의 구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9.11과 일본 원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그나마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가 있으니까 추상이 의미를 획득하잖아요. 아, 전 그렇게 해석했고요. 자, 이제 계속 또 이어가 보면 엊그제는 슈퍼가 아니라 병원이 나왔고 나는 남자가 예언을 해주지 않아도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것을, 미래의 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소설은 계속 새로운 것, 미래의 것을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아예 말하질 않아요. 예언도 들으려 하지 않죠. 과거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263쪽을 가면서 이건 노골적으로 어떤 뭐좀 뭐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아진 남자는 내 가슴과 가슴 사이에 엎드려 누워 있었다. 내 얇은 티셔츠를 담요처럼 덮고 있었다. 언제 이리로 들어간 거야? 아니, 들어온 거야? 나는 픽하고 웃었다. 너는 커져도 작아져도 가슴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어떤 성적인 부분들? 아니, 누가 봤을 땐 성적인 거지만, 이건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건드려요.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64쪽에 장황한 아주 디테일한 뭐 그런 어떤 성행위 묘사가 나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 이런 묘사에 대해서 이 의도는 도대체 뭘까? 그 욕맞거리 어떻게 보시나요? 좀 궁금.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디테일하게. 뭐, 적당히 작업이 필요했겠죠?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중요하게 머무르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젊은 작가상 이 기성 작가들이잖아요. 기성 작가들이 쓰는 그런 문집인데, 뭐 평론가들이 하라고? 일단은 당선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당선이 돼야 되니까 쓴 거고. 뭐 별로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요 전반적인 내용들이 크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갈등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걱정을 많이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일환으로서 이제 약간 자극적일 수 있는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
이것도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정 사건은 아닐 수도 있고 맨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뭐 여기 뭐 코로나 시대였다면 코로나가 들어왔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사건들을 하나 넣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가운데라서 뭐 큰 감흥은 없는데 좀 스트레스 받고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이 네. 성행위 묘사가 저는 그 소설 창작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해주셨던 말이 야, 그 연애를 하더라도 그뭐 키스를 한다든지 이런 적나라한 장면들 있잖아요. 그래야 독자들도 재밌게 읽는다. 아,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뭔가 소설이란 게 문장이라는 게 읽으면서 상상을 하고 뭔가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읽으면서 아, 뭔가 그러니까 이게 지적으로 이런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가들 좋아하라고 이게 뭐 농반 징반이긴 한데 읽으면서 아, 묘하게 흥분이 되고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것까지 박솔매 작가님이 아까 우리를 농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평론가들 놀려먹는 건가 아니면 뭐말 그대로 좋아하라고 이런 장면을 일부러 집어넣나 뭐둘 다일 수 있겠죠 둘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해석은 자유니까요 전둘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파우스트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아마 이제 하루키도 많이 하는 그런 작업이지만 굉장히 그냥 우리의 어떤 성적인 어떤 본능이나 욕구를 이제 폭발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이거를 진짜 이제 소설에서 상징으로 잘 녹여서 안 쓰면 그냥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인스타에서 무슨 어그로 끌고 SNS에서 어그로 끌듯이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되게 이가 뭐 이렇게 문학의 수수성 이런 게 아니라 굳이 여태까지 이렇게 이거 문학을 볼 그러니까 그렇고만 그냥 웹툰이나 소설 이렇게 판타지 소설을 보지 문학에서 이거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뭔데? 인간의 어떤 그런 건데 이렇게까지 어그로를 왜 끌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그런 게 이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남미 소설들이나 뭐 영미 소설들이나 이제 뭐 다양한 진짜 막그 남미의 어떤 그런 뭐 소설들에서도 이제 진짜 쓰일 때 쓰이고 이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한 영혼의 울림을 전해주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마치 이제 뭐 세계 전쟁이나 혹은 또 대타자의 어떤 폭력 앞에서 우리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냥 이불 안에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불확실한 어떤 미래나 어떤 진짜 막 바깥에 아무도 이제 나를 신뢰해주지 않는 어떤 도시국가의 그 유령들 속에서 내가 막 떨면서 이제 막 들어가는 어떤 느낌이라면 좀더 문학적일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자들이 하여금 나 그냥 좀 발칙하게 좀 써보고 싶어 너네 이런 거 좋아하지? 하면서 이게 탁 던지는 느낌이라 이게 마치 이제 그런 어떤 상반적인 어떤 이미지를 제대로 줄 거면 그런 어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 읽는 이로 하여금 어떤 이제 좀 거대한 이제 막 담론을 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냥 확 잘라버리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굳이 어그로를 끌어야 되나 하는 거는 그냥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래도 그런 어떤 뭐, 그러니까 요나의 고래 같은 어떤 상징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저거 뭐야. 그 많이 이제 쓰는 소재가 있잖아요. 사실 시나 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가 마치 이제 구원의 어떤 모티브나 혹은 이제 그 자궁이거나 이제 고래 뱃속이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진짜 모태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를 이렇게 고래의 뱃속이나 어떤 요나를 조금만 그냥 건드려줘도 이게 그렇게까지 그냥 발칙한 느낌에서 끝나지 않았을 텐데, 조금 그런 어떤 비늘이나 고래의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은 그 상징을 또 비틀어버려서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한섬 안에 마치 조류가 돼서 남겨졌는데, 어디서는 히로시마 터지고, 어디서는 2차 전쟁 터지고, 어디서는 이렇게 터지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까지 위협이 가지 않을, 이 섬에서 머물고 있고, 근데 이 불안한 어떤 징후를 느끼고, 약간 이런 어떤 조금의 더 징후를 느끼는 방식으로 가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뭐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이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266쪽을 보시면 265쪽이 아래 보시면 작년 3월 11일 일본 동북 지역에는 대지진과 지진의 일이 일어났다.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이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의 여파는 아직도 강력하다. 나는 남자에게 작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매일매일 신문에 텔레비전 네, 모든 포털 사이트 뉴스 화면에 나오던 압도적인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지진이야? 혹은 지진과 비슷한 거야?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모든 커다란 어떤 것들이야? 묻고, 남자는 자세하게 그러나 간단하게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일본의 도쿄의 수도의 의회의 원전 찬성 농자에 그리하여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 듯하다. 그것이 서로 고개를 밀던 나와 남자의 결론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수 없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잘 지내는 듯해 보였다. 그런가 하면 무엇이 일어났나 매일같이 생각하는 서울에 사는 우리도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그건 역시 또 하나의 결론이었다. 글쎄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 산책을 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산책을 하니까 산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잘 지낼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잘 지내고 잘 지내서 잘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산책을 하면 앞을 보며 걸어가 그 길은 아주 온건해서 모든 것을 긍정한다. 그러니까 커다란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산책을 하는 거죠. 잘 지내고 잘 지내서 잘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뭔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산책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고 끝없이. 사건을 물고 늘어진다는 느낌은 들고요. 계속 사건 언급을 하니까요. 267쪽을 보면 너와 걸으면 늘알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처음 보는 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는 이제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에만 친해졌다. 너는 나의 질문에는 익숙해졌지. 나의 물음표와도 친해졌지. 이제 너에게 나의 몸은 아주 커다래졌고 너는 커다란 나의 몸에 친해졌니? 나는 작은 너의 몸과 아직 덜 친해졌지만 우리의 몸이 비슷했을 때 우리는 곧 서로의 몸에 친해졌던 것처럼 나는 커지려고 한건 아니지만 너에 비해 커져버렸고 그게 지금이니까 너는 나의 몸을 자꾸자꾸 눌러보고 했고 깨물고 만지다 보면 친해지겠지. 이거 언어 유희를 하고 있나? 이게 마침표를 안 찍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뭐랩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268쪽을 보면 그렇게 걷다 보니 일본 가정식 음식점이 나타났는데 일본 가정식 음식점의 맞은편에는 스시집이 있었다 하면서 하지만 작년의 사건은 9.11처럼 날짜를 따서 부르는 그 일은 방사능은 원전은 지리학적 시간을 걸고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은 의외에는 산책만 하는 모든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엄청난 데다 너무 커다란 데다 또 뭐랄까 그 모든 것은 머릿속이 아니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일본 뭐이 역시 원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지 그런 일본을 지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운 것이 지워졌다는 것이 정말 기정사실이라고 확인시켜준 거지. 이게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뭘 노렸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정신없음 그러니까 미친 거야 지금 이 화자가 미친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미친 거예요 그냥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아 우린 지금 정신이 없어 너무 커다란 사건이 터졌는데 난 미쳐버렸어 지금 그 사건의 충격이 너무 크고 뭔지 자꾸 묻고 있는 거야 남자한테 그게 뭐야 뭐였어 뭐였어 맨날 똑같은 질문 반복하고 있고 그거 어제 일어났지? 그거 왜 일어났지? 이게 미친 거야, 지금. 미친 상황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너희들 한번 느껴봐라, 독자가. 독자가 느껴봐라.
그래서 읽다 보면 정신 나갈 것 같은 느낌. 욕막걸님, 이런 문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제. 심리적 불안이죠. 아, 불안. 네, 불안하니까. 별거 아닌 거,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이런 큰 사건들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뭐 고리 이거 원전 있긴 하지만,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뭐, 나한테 큰 영향 없잖아.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지구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가능성 얼마나 되겠어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좀, 있잖아요. 뭐,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럼 왜 걱정하세요? 그냥. 이게 뭐, 나한테 무슨 상관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화자들은 화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상에서 뭐 그렇게 뭐 크래커도 사고 우유도 사고 뭐 이런 거 같지만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도 걱정하고 있고. 왜? 그냥 걱정이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팬데믹하고 코로나 블루 뭐 이런 것들로 걸리면 걸리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걸리면 어떡하지? 왜안 걸리지?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걸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영상이 없잖아요, 문학은. 이제 그림 삽화도 없고.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라도 해야죠.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절망이 와닿는 게 코로나 걱정하는 분들, 지나치게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이 소설대로 표현하면, 아,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 우리 엄마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니 하는데 계속 이렇게 조마조마 방방 뛰고 있는 거죠. 아, 절묘하게 드러나네요, 진짜 불안이. 파우스트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원래는 되게 화자가 비겁한 화자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계속 의식을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징후를 보여주니까, 저까지 이제, 이 화자가 상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입을 잘 하는 화자고, 사실은 그런 문제를 굉장히 좀 마음을 아파하고 있지만, 나는 현실을 살아야 돼. 이러고 이제 좀 일본의 존재를 그냥 없애버리고, 아,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일본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회피망상? 이렇게 할 정도로 약간 아파하는 어떤 뭔가를 보여주고 있긴 한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일본, 이 소설 읽다 보니까 일본이 이미 사라져버린 느낌이에요. 이 소설에서는 일본의 음식점만 남아있는 느낌이라서, 어쨌든, 그죠. 그리고 이제, 고리 원전 얘기도 하죠. 어제는 남자가 몸이 작아졌고, 고리 원전에서는 사고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부산을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원전은 부산에도 있어. 해운대와 아주 가깝게. 1년 전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이 일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를 포함하고, 그것을 말해준 남자의 몸이 작아진 것은 우연한 일이었고, 그 밖에 많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만, 그 많은 것들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연을 남용하지 말라고 대답한 것은 우연 그 자신이었다. 뭐 이런 식의 만연체. 정말 불안해하고 있고요. 뭐, 276쪽에도 어제는 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277쪽에도 어제는 남자의 몸이 작아졌고 거리 원자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밝혀졌고, 같은 문장을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이게 사람이 불안하면, 아까도 이제 예를 든 것처럼, 아, 코로나 어떡하지? 코로나 어떡하지? 아니, 불안이라는 게딴게 아니라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돼, 사람이. 코로나 어떡하지? 그렇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는데, 여기도요. 아, 거리 원전 사고 일어났는데? 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났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끝까지. 그러고 이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욕막골님부터 이 소설 전반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감정선을 잘 살린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조급하다 이런 것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제 묘사하는 단어들로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네뭐
화면 끊긴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잘 봤습니다. 묘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배울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 파우스트님, 예, 예.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뭐 굉장히 뭐 흥미로운 실험적인 작품을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시나 소설도 이런 굉장히 실험적이고 굉장히 좀 알 수 없는 작품들이 주는 어떤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뭐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하는 약간 좀 작가의 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윤리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좀 이렇게 그냥 그 작품을 그냥 던져놓고 아무 생각 없이 너네들이 그냥 편한 대로 읽으세요 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런 실험적인 작품들이 그럼에도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뭔가 이제 창조적이고 뭔가 전복적인 생각을 주는 거는 또 그런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박솔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대단로 굉장히 그 빛과 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박민규가 이미 한 거긴 한데요. 물론 이제 이 작품이 먼저 쓰였냐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대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본 이 소담론이 너네 대담론을 집어삼킬 정도로 대단해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 담론이 아무튼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앞서간 작품이 그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 있고 뭐 이런 실험적인 작품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뭐 몇백 년 후에 아니 몇십 년 후에 봤을 때 시대를 앞서갔다 혹은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 어거지를 쓰고 있다 망작으로 밝혀지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당시의 평론가들도 이 소설 자체가요 여기도 보면 뒤에 이제 평론가나 소설가님들의 견해가 엇갈려요. 호불호가 어떤 평론가님은 좋다고 극찬을 하고 있고 어떤 평론가님들은 난해하다 모르겠다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어요. 갈리죠. 평가가 갈려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그럼 잘 쓰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나? 또 어떤 작품은 이렇게 실험적인 시도를 했는데 어떤 작품은 모든 사람들이 악평을 해요. 혹은 뭐 모든 사람들이 긍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뭐 이제 나름 이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답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과연 어떤 작품이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했을 때 어떤 작품이 좋은가 이런 거 생각해봤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